붕괴 사고 한 달여가 돼가고 있는 광주 아파트 소식입니다. 이 소방당국이 매몰자 2명을 추가 수습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초 실종자가 6명이어서 이제 1명에 대한 수색을 남겨두게 된 건데 실종자들이 모두 상층부에서 발견된 만큼 나머지 1명 수색 작업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파란색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3시 29분쯤 붕괴 아파트 27층에서 매몰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매몰된 채 발견된 세 번째 피해자를 열흘 만인 오늘 현장에서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4분쯤에도 28층에 매몰했던 피해자를 추가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7층 피해자와 1m 거리에 떨어진 28층에서 발견한 지 7시간 만이었습니다. 28층 2호 라인 안방 부분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며 26층과 28층 사이에서 실종자 4명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구조당국은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상층부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탐색하고 구조하고 있는 위치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붕괴 아파트에서는 이틀 전 28층 콘크리트 잔해물 26톤이 무너진 데 이어 어제는 남측 외벽이 바깥쪽으로 224mm까지 흔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측 외벽에 고정 작업을 마쳤다며 추가 붕괴 위험 등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